99년생 여성분 97년생 진짜 어리시네요 지금. 테스트를 했을 때, 데모스 했을 때는 쌍욕해요 막? 그러면? 네 서로 막 아 물고기 똥 먹는 거? 아. 그게 괜찮으면 목말라서 먹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여기 좀 흔치 않은 고정부피가 있다. 한 종류 딱 있어요. 아 어떤 번호가 있네요? 네 이제 어항에 번호를 써놔가지고 아... 안 헷갈리게끔 빼도록 하고 있어요. 식양장에다가 옆에 지금 뭐 나사를 박아놨는데 바닥에? 이건 왜 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 밑에도 지금 보면은 펜더 오란다, 홍배 오란다 가격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셨어요.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금어 티어를 받아봐가지고 아. 자 물포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포입니다 오늘은 컬러아쿠아라고 새로 오픈한 수족관에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볼게요 수경장들이 역시나 우리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동 정도 있을까요 사장님 여기 수경장이 지금 만든 것까지 하면은 30동 정도 30동 정도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있고 뒤쪽이랑 안쪽에 더 있는데 지금 아직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오픈발로 상당히 물고기도 좀 많이 빠진 상태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약간 일반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동네 물고기라고 하나? 뭔가 수마트라나 플래티, 테트라 약간 이런 종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부분 뭐 파라신 아니면 네. 시클리드 이게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만 봐도 우리 또 수마트라도 있고 옆에 실버팁 테트라들도 있고 시클리드도 있고 니그로도 있네요. 네. 얘네들도 어떻게 분양을 많이 동네 분들이 많이 받아가시는 편이세요? 네, 동네 분들이 대부분이 네. 이제 받아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 네. 이제 좀 어항의 포인트 줄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 있는 애들 넣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좀 드리고요. 아, 네, 네네. 엔젤도 있었네요? 네네, 플래티넘 엔젤도 있었고 저희 만들 때부터 이제 수족관 오픈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럼 이쪽에 이제 동네 물고기랑 엔젤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는 제가 보니까 절반 정도는 구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수경장 여기는 조속동은 네. 고정구피 아니면 이제 저렴한 구피로 채워져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여기 좀 흔치 않은 고정구피가 있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거부터 한번 보고 나머지 천천히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아 네 한 종류 딱 있어요 아 어떤 얘네들은 알비노스인가 블루라고 해서 여기 지금 혹시 이 두 어항의 암, 후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따로 아. 분리를 해놨어요 이게 아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많지 않 이거 키우시는 분이 지금 국내에 많지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몇 명 이제 수족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몇 명 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인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제 네. 제가 받게 됐는데 네. 그분도 이제 알리고 싶어 하셔서 이제 저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셨고 아 얘네가 근데 카메라에 담으면 실물이 좀 안 담겨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네. 보니까 트리오 15만원 네네네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싱가블루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알비노가 흔치 않다 많지도 않아 선별 작업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아 건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트리오 15만원 이렇게 분양하고 계시고 수족관에 왔으니까 이제 환수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환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여기 컬러아쿠아 지금 딱 봐도 이게 환수 시스템 같은데 이거 지금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바닥에 있는 게 이제 네. 오버플로우로 이제 어항 안에다가 타공을 해가지고 이제 저 밸브를 이제 올리면은 네. 자동으로 네. 이제 한 90% 빠지게끔 네. 제가 설계를 해놔가지고 아~ 이제 물이 빠지면은 이제 밸브를 잠가주고 네.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돌탑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물이 자동으로 빠지고 이제 자동으로 차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아, 잘 보면 진짜 바닥마다 다 있네요 이게. 네, 이제 밸브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고. 아, 번호가 있네요. 네, 이게 어항에 번호를 써놔가지고 안 헷갈리게끔 빼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지하다 보니까 수평이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수경장 수평을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환수 시스템이랑 수경장 수평 맞추는 디테일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 다음으로 핑크 키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언제 봐도 이쁩니다. 이게 은근히 그 이제 막 핑크 키티 열기가 식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정부피들 거의 암수 구분해가지고 키우시는 어항이 많네요. 네. 그다음에 이쪽도 지금 거의 구피들인 거잖아요. 네네. 여기부터 다 보통 거의 구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골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놓쳤는데 위쪽에도 구피들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요즘에 네네. 또 인기 많은 어종하면 금어 빠질 수 없잖아요. 네네. 얼핏 봐도 지금 위쪽에도 금어, 그다음에 저쪽에도 쭉 금어들, 난조들 이렇게 있고, 저기 제 생각엔 저 어항이 메인 어항 같아요. 너무 이뻐요. 조명이나 이런 게. 네네. 저것부터 한번 보고 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홍백 난주 5만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네네. 아. 위에 쪽은 이제 난주 애들이고, 밑에 네. 쪽은 오란다 애들이에요. 아. 여기 밑에도 지금 보면은 펜더 오란다, 홍백 오란다 가격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셨어요.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RGB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일반 LED보다 전기세 같은 것도 덜 나가고 자작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가성비도 좋고 밑에도 여성분들도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귀엽다고. 네, 보통은 여성분이 더 많이 입양을 해 가시는 것 같아요. 자갖고 그 밑에도 있네요. 밑에. 네, 밑에는 이제 플래티넘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잉어인데 얘네가 이제 점프를 많이 해서 네. 제가 수위를 조금 낮게 해놨거든요. 낮게 네 해주고. 아, 버터플라이 코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쁘네요. 이 중에 좀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 애들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자이언트 오란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 어느 쪽이에요? 네, 이제 이쪽 있는 이 녀석. 아, 너무 이쁘다. 아, 안녕. 아, 이 녀석이요? 네. 얘는 카메라에도 잘 나온다. 아, 너무 이쁘네. 자이언트 오란다. 네, 이제 보통 20cm 넘는 오란다들을 자이언트 오란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쁘네요. 요거는 진짜 좋아하시겠다. 네, 분양도 많이 되고. 네. 이제 검정 색깔이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되게 물어보시는 게 네. 자이언트 오란다 새끼가 흑난주냐고. 되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네.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제 요게 지금 옆에 산란을 했더라고요. 엄청 지금 이게 작은 건데 이게 그나마 큰 그 브라인먹에서 키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금어 치어를 받아봐가지고 아. 얘네가 이제 산란 추미 행동을 해서 네. 어소를 넣어놨더니 이제 다음날에 산란을 이제 해놔가지고 부화를 시켜봤는데 언제 봐도 멋있는 관리를 나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보면은 어떻게 뭐 먹이세요? 얘가 이제 네. 좀 까다로워가지고 네. 휴밀밖에 안 먹어요. 꾸라지 같은 거는 전혀 안 먹더라고요. 보통 냉미 먹이고 그러잖아요. 네. 흔들어가지고. 아, 냉미는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네. 약간 지금 코리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코리도 분양하시는 거예요? 네, 코리도 전부 분양하는 애들이. 아, 알비노 화이트 있고, 그 다음에 롱핀. 롱핀도 있고요. 밑에도 있네요. 네, 밑에는 이제 알비노 골든 스트라이프라고. 아, 이렇게. 이 녀석들도 이제 코리 찾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이제 보통 갈색이 이제 황금빛이 돌다 보니까 네.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죠. 막 골드바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도 이제 롱핀도 이렇게 코리까지 볼 수가 있었네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거는 새우왕인데, 네. 유목 때문에 블랙워터가 좀 빠져가지고. 새우는 아직 분양 안 하세요? 새우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제 골든백 새우라고 해서. 있구나.
새우가 지금 보이시죠? 유목에 이렇게 새우들이 있네요. 아, 얘네도 판매를 분양을 하시는 정리 한번 해보면 어? 여기도 있고? 꼬리? 정리를 못하겠다. 계속 나오네. 아, 골든 스트라이크 이렇게 있고 꼬리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브론즈 꼬리도 있고 꼬리가 한 5종 되나요 지금? 지금 꼬리가 7종류 정도 돼요. 아, 많구나. 꼬리도 많네요. 지금 대충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수마트라나 지금 뭐 몰리나 이런 동네 물고기들이랑 그 다음에 코끼 있었고 코리도 있었고 그리고 금어들도 다양하게 있었고 지금 요거는 관상용 대형어까지 해서 나름 지금 뭐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됐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손님들이 필요하신 그런 물고기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이제 축양장이 더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사자방폭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사이드로 축양장 채워가지고 거기도 이제 이쁜 애들 재려다가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동네 개체가 아닌 거예요? 네, 이제 얘는 대부분의 금어들은 수입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게 로즈채우 간다만 얘는 동네 개체여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저렴하거든요. 아, 국내 개체가 더 저렴해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되게 접하기 쉬운 가격이어가지고, 보통은 되게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실질적으로 요거 지금 처음에 시작하자고 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처음에? 예, 저. 아, 이 최초의 창업 비용은 본인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이 친구랑 같이. 같이. 아, 그리고 옆에 여자친구분, 가운데 여성분들이 물고기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는 이상 이제 나중에 배워가지고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여기 수족관까지 와서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아예 물고기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낚시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제 키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보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게 되고 저도 조금씩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자친구분은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려고도 노력을 하고 이제 더 알려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거여서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좀 이제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나중에 이제 더 성장할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제 아, 지금 젊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분들 99년생 여성분 97년생 진짜 어리시네요. 정말 어린 나이에 남들 진짜 그냥 놀고 먹을 때 열심히 조금 더 빨리 시작하신 그런 편인 건데 테스트를 했을 때 네. 데모스 했을 때는 쌍욕해요 막? 네,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하냐. 아, 진짜로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요? 공부해라.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치. 어떻게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싶기도 했고 되게 이점으로서 싸우기도 조금만 좀 싸우긴 하죠. 서로 되게 이해하고 그래서 물고기 똥 먹는 거? 아, 물, 아, 물 빨다가? 네. 아, 호수 물 빨다가 물고기 똥 먹고 그게 괜찮으면 목 말라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이제 어깨가 무거워 약간 지금 표정도 살짝 어둡고 약간 리더나 이 CEO의 그런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데 힘든 거 있어요?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대체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같고. 아, 근데 왜 짜증냈어요? 제 생각 같아. 아, 예. 환수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을 환수를 할 줄 몰라서, 핸드폰으로 인스타를 많이 봐가지고. 아, 그럼. 두 분이 연인이고, 혼자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어디, 이렇게 좀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요?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저희가 좀 속이 10시부터 막았다. 하고 이제 또 동네 가서 이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동물들은 이제 저희 쉬는 날은 있지만 쉬는 날에도 나와서 한 뺀 거 그러고 만나보고 싶어서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요. 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하면서 좀 보람되고 이랬던 점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아 이때 기분 좋았다 이런 거.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관리를 되게 잘했다. 손님분들께서 이제 데리고 가셔서 좀 병에 대한 이제 질병 관련되거나 기생충 관련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나았다거나 뭐 아. 예, 물고기들 상태가 되게 좋다고 다음에 네. 또 다른 물고기를 찾아주시고 하시는 네. 것을 보면 되게 감사하고 좀 보람차죠. 아, 네. 그럼. 아, 여자친구분 어때? 뭐 돈 입금됐을 때? 언제 됐을 때? 제 좋았을 때 언제? 아, 그쵸. 그거는. 네. 어떤 손님분께서 오셔서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린 걸 이렇게 보시고. 네. 젊은데 열정도 되게 많고. 그치, 그치.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좋네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힘이 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조금만 고생하시면은 좀 지상에 정말 더 넓히고 더 이제 퀄리티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지상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아, 위로? 건물을 이제 네. 따가지고